여러분들한테 승렴이가 쿡방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걸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, 거기에 이제 댓글이 이렇게 막 많이 달렸어요. 참 너무 감사하게도. 오늘 청국장은 뚝배기에다 끓일게요. 포도씨유, 식용유를 살짝 둘러줘요. 왜냐면 김치를 볶을 거기 때문이죠. 좀 많이 달달달달 볶아주세요. 아, 소금 넣어줄게요. 다른 재료 들어가니까 그렇게 매운 것도 감해졌어요. 두부 많이 넣으면 이제 좀 싱거워지니까 보시고 넣으세요. 물량은 500만 넣으세요, 물. 마지막! 다진 마늘 반 큰술만 한번 더 넣으세요. 황태는요, 제가 물에다가 한번 굴려왔어요. 가시를 발라줘야 돼요. 이게 조금 오래 걸려요. 잘 섞으면 이렇게다가 묻혀주는 거예요. 1차 간을 해주는 거예요. 앞뒤로 다 묻혀줄 건데, 기름이 열에 오르면 칙 소리 날 정도로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. 초벌한 거에다가 양념장을 묻힐 건데, 자 이렇게. 이게 북어 찹쌀구이 또는 황태 찹쌀구이라고 여러분, 아주 맛있고 진귀한 것이요. 은근하게 양념을 구워가면서 드세요. 불 끌게요. 양념 타면은 이거 안 되는 겨. 아 이렇게. 야, 잘 나왔다. 딱 이 정도. 오늘 폭찹을 준비할 거예요. 폭찹. 자, 고기 손질을 해줄게요. 오늘 삼겹살 폭찹에 쓸 삼겹살을 준비를 해볼게요. 기름 골고루 들어가게. 반만 잘라주고. 이거는 이태리 요리거든요. 그래서 외국 요리에는 이렇게 당근이랑 샐러리랑 양파를 꼭 넣어요. 버섯 맛있겠죠? 제 생각에는 맛있을 것 같아요. 할 것이요. 끓을 때 여기다가 버섯 3송이 넣고요. 슬슬슬슬슬슬 바질을 바질바질 살짝. 너무 물기가 없다 그럼 와인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레드와인 조금 날릴 정도로 조금만 더 끓여줄게요. 여기다가 오레가노 찹찹찹찹. 완성입니다. 불 끌게요. 흡사를 조금 더 양식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폭찹. 두부밥은요 북한 요리예요. 북한 음식이고요. 오늘 두부밥은 조금 두툼하게 요거 사이에 밥을 끼울 거거든요. 넉넉히 해주세요. 튀기듯이 할 거기 때문에 또 이 기름을 파기름으로 쓸 거거든요. 자, 파를 태울 정도로 기름에서 시간을 보내주세요. 두부를 튀겨주세요. 유부처럼. 캐신탈 깔고 된 거는 꺼내줄게요. 여기 가운데를 갈라주시는 거예요. 사이에다가 밥을 넣는 거예요. 밥을 넣어주세요.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장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.